리아, 갑자기 낮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상황이어서 산 위에서 백패킹을 하는 것보다는 전에부터 좀 봤었던 거기를 가서 여행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동을 해보고 있습니다.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. 여기가 완전 외목마을 메인 거리인 것 같아요. 전 해변가로 좀 나가봐야겠어요. 어디가 좋을까? 한적한 곳이 좋은데? 이게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바람이 날려가지고 배낭을 여기 딱 이렇게 세워놔야겠다. 좋았어. 안 날아가 이제. 테이블도 딱 깔고 그러고 먹어야겠어요. 바다 포차, 리랑 포차. 좋아.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. 많이. 그냥 여기에 텐트를 치고 먹을까봐요. 분위기를 너무 좋게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 분위기를 다시 깨고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 섭섭해. 지금 돌로 다 고정을 해주고 있어요. 좋아. 우와. 좋아. 배낭을 이쪽에서 좀 놔두니까 좀 지지가 더 잘 됐어요. 바람도 많이 불고 팩도 없고 해가지고 조금 어설프게 완성이 되긴 했지만 대략 잘 있을만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. 이제 여기다 걸 수 있겠어. 바다 보면서 병맥주 먹으니까 왜 이렇게 빨리 마시게 되나 몰라. 기분 엄청 좋아지는데. 한 병 더. 계속 어디서 잘지 했었는데 여기가 진짜 최고의 장소인 것 같아. 오늘 원래 비와식으로 먹을 식량을 꺼내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랑 갈비탕이랑 같이 먹으려고 가져왔고 햇반 말아 먹으려고 딱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. 얘도 거의 이제 완성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좀 까보려고요. 따뜻해. 오, 맛있겠다. 원래는 그냥 잘 생각이었는데 도저히 모래바람과의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없었어요. 확실히 다치고 있으니까 엄청 안락한데요. 진작 이러고 있을 걸 그랬나봐요. 아, 너무 안락해. 그럼 전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잘 자요. 안녕. 바람을 많이 부니까 팩을 안 박아놓고 바위들로 묶어놨었잖아요. 그 바위들 움직이면서 이 텐트 자체가 좀 헐거워지고 있어요. 진짜 잘 자요. 안녕. 여기가 일출이 뜨는 대로 좀 유명한 곳이니까 일출 구경을 해야겠어요. 오, 완전 멋있어요.
tonight.